안녕하세요. 김범무사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제 명절이 끝나고 바야흐로 가을이 다가오죠. 이제 가을은 이사의 계절. 기존의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새로운 세입자는 이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이제 오늘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받아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걱정을 하시는 세입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 신문지상에는 전세 사기에 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전세 보증 사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전세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뭐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아니면 또 리베이트를 받으면서 보증보험공사에는 알리지 않고 이런 것을 지급받은 경우에 혹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전세 보증 반환 보증 이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시 보상하지 않는 채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주채무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부분만 한번 떼어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채무자는 여기서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임대인.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되냐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냥 명의만 빌리는 거죠. 명의만. 일종의 명의만 빌려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뭐 보증금 3억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실제 임대차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실제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겠죠. 보증금은 3억이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 이제 허그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겠죠. 그렇지만 허그에서는 이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 그 이체 내역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그 계약서만을 요구하지. 그리고 허그는 뭐 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면은 보증서를 발급을 하겠죠. 그런데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그냥 허위 외관만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주된 내용은.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런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 없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불만이 없겠죠, 임차인도. 그런데 이런 경우,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보증금 3억에 써주고 5천만 원. 보증금 3억에 써주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그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만약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 등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돼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허그로부터.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자 정도라면은 이자를 지원받았다면은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지만 이렇게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리베이트를 받았다면은 이 보증금이 3억이 아닌 것이니까 그 정상 계약 아닌 자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발각된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예시를 하나 볼까요? 예를 하나 볼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허그의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한 경우 여기에 해당돼서 허그로부터 보증채무 이행하라고 이행 청구를 할수 없겠죠. 그런데 허그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그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하는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 지급이 됐는지 이체 내역서를 요구해야 되는데 허그 이행 계약 체결할 때는 이체 내역서를 요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파악한 건지 알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그 계좌 이체 내역을 봐야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계좌를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겠죠. 네, 오늘은 허그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최근 이 전세금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